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가 예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지적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청문 일정과 맞물려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볼모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택시 심야 할증을 자정에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이 서울시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줄어든 택시기사 야간 운행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승객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사상 최대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익 침탈 시도가 있을 때 핵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포위 작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청년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 부부의 이혼 소송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